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우고 영상 제목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 안 모인다고 징징거리는 거 보면 참 한심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 중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나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게 없이 그냥 필요한 거 쓰고 남들 쓰는 것만큼 썼다. 근데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뭔가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남들만큼 쓰는 게 얼마나 높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남들만큼 다 쓰고 거기 맞춰 사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거지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이런 대답이 나야 되는데 역으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아 왜 남들처럼 쓰면 안 되는데요? 남들 하는 거 나도 해야죠. 왜 참고 살아야 됩니까? 왜 없는 사람은 남들 하는 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는 막 이야기 안 해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대신에 뒤책임 확실하게 져라.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마인드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저 욕심이야 욕심. 하고 싶은 거 다 안 참고 하고 산다는 거. 왜냐 인간의 어떤 돈, 돈 벌 수 있는 능력, 시간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요즘에 말도 안 높아요.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자면 열심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안 본다는 거죠. 난 현재만 보겠다는 거죠. 현재 행복하고 현재 캐나만 쫓겠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 발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버든 적게 벌든 간에 미래를 봐야 돼요. 10년 뒤 20년 뒤를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돈이라는 게 뭐 지금 벌 수 있지만 앞으로 쭉 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된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안 능력까지 이렇게 뒷받침되는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돈이 모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옛날부터 돈을 모으려면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돈을 모으려면 뭐 최신 유행한 아이템 좀 등한시해야 되고 밥도 웬만하면 집에서 먹어야 되고 외식 같은 거 줄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지금 못하는 거야? 제가 궁금해 생각해봤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남들 핑계대면서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할까?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좀 아껴 쓰고 궁생맞게 살아도 잘 몰랐어요. 왜냐? 옛날에는 온라인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을 안 쓰든 뭐 배달은 잘 먹든 쇼핑은 안 하든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뭐 어디다 돈 쓰는지 어디 갔다 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다 어떤 식이냐면 주변 친구들 인스타 보니까 누구는 어디 갔다 오고 누구는 뭐 최신 아이템 사고 누구는 어디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을 늘상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이 남 의식하고 남 비교하고 남의 인생 참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옛날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참견하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면 손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잘 보세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능력도 안 되는 따라하는 게 손해입니다. 만약 남들이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고 싶어요? 그리고 돈 안 모을 겁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지금 통장 현금 보면 형편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돈은 점점 안 모여요. 괜찮아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미래 계획은 없어요? 5년 뒤, 10년 뒤 뭐 계획은 없습니까? 평생 남의 집에서 월세 사고 그렇게 지낼 거예요? 월세 부담 안 됩니까? 월세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리고 내가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남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돈이 안 모이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어디서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파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는데 뭔가 인생이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젊을 때 즐기고 마시고 노는 거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근데 올인하는 사람 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내 젊음에 돈을 쓰자, 유용한 돈을 쓰자, 젊으면 좀 즐겁게 간직하자, 그런 마인드 가는 사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 있긴 한데 과거 대비 좀 한량 같은 사람이 늘긴 했어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량이 미래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젊었을 때 한량하고 나이 먹을 때 한량하고 다릅니다. 나이 먹을 때 한량이 미래는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그걸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야 뭐 돈이 없고 다 이제 돈을 모아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차이가 확 납니다. 누구는 그래도 어떻게 돈을 모아서 자기 집 가지고 있고 건실하게 사는데, 난 내 집도 없고 항상 월세 걱정하고 직장 잘리면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고 항상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뭐 좀 즐기고 사는 거 즐길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너무 좀 몰입하면 안 돼요. 거기 많은 돈 갖다 쓰면 안 돼.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쾌락에 뭔가 빠져 살고 그렇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컨텐츠 보면서 평생에 사치만 하고 살다가 점점 근검 절약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차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집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듣고 1년간 1000개 정도는 본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소비만 하던 습관이 모으게 된 습관으로 변하게 돼서 1년간 통장잔고가 꽤 늘어났으며 지금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편한 순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편한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 철학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점점 편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컨텐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이나 봐주셔가지고 1000개 정도 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라디오처럼 트신 것 같아요, 평소에. 네. 왜냐하면 제 영상이 좀 많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몇 개가 있는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지금 한 13,000개쯤 되는데 1000개 정도만 해도 한 달 내도록 틀어야 될 거죠, 아마? 한 달이 아니다. 두 달은 틀어야 될 거 아마. 아무튼 그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 이런 분도 있네요. 근데 저는 좀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힘들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대다수의 선비들이 힘들게 살아요. 근근히 먹고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근근히 먹고 사는 걸 끝나면 안 돼. 근근히 먹고 살더라도 뭔가 모이는 게 있어야 덜 힘들 거 아니에요. 젊을 때 돈 걱정하더라도 나이 먹어서는 돈 걱정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일한 걸 가지고 잘 모아 나가야 나이 먹어서 돈 걱정, 미래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은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깨우치셨나 보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 댓글 하시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사치를 부린 분들은 제 영상은 안 봅니다. 평소에 사치 부리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 영상은 안 봐요. 왜냐? 그분들 알고리즘이 뜨지 않습니다. 보통 사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먹고 노는 거, 돈 쓰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만 잡혀있고, 저같이 이렇게 팩폭하고 이렇게 좀 많이 쓰는 사람들, 사치 부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쓴소리하는 그런 채널은 알고리즘 안 뜰 거예요. 네. 지금 돈 막 쓰는 분들은 이런 채널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보다가도 자기하고 뭔가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보다가 떠날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숱하게 많이 겪었거든요. 이분도 한 번에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에 안 바뀌고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사치 말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사치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사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상 지를 때는 좋은데 지나보면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이분도 겪었을 거예요. 사치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큰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큰 돈 많이 쓰니까 느끼는 게 그 쓸 때는 좋은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뭐 하려고 돈을 많이 썼지? 이상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딱 그때뿐인데 우리가 비싼 물건 사더라도 예뻐서 샀는데 막상 이제 몇 달 지나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치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라는 거 해야 되는데 이제 소비에 빠져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잖아요. 또 안 써 이게. 신발도 너무 많이 사면 안 신어요. 짬박힌단 말이야. 옷도 쓸데없이 많이 사잖아요. 그럼 다 안 입어봐요.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생각이 되죠. 아, 내가 뭐하도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 왜 이렇게 돈 방비를 많이 했지? 이상하게 들죠. 아무튼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 많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만 변치 마시고 술 한잔 마신다고 했는데 적당히 마시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이 먹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좀 희망찬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젊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남들 쓰는 것 같이 써버리고 소비에 늪에 빠지게 되면 나이 먹어서 살면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거 분명히 아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